안녕하세요. 수성헤어 수성원장입니다. 오늘은 제가 앞머리를 레이어드를 자연스럽게 내는 방법으로 커트를 한번 연결해 보았는데요. 이제 우리가 전체적인 레이어드를 내실 때 전체적으로 라인의 각도를 내신 다음에 마무리하실 때 저처럼 한 번 더 디렉션을 최대한 끝까지 가신 다음에 중간중간 라인에 이렇게 슬라이스를 내시다 보면 머리 형태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흐름 있게 얼굴형을 따라갈 수 있는 앞머리를 연출할 수 있으신데요. 대체적으로 레이어 머리를 하실 때 좀 둔탁하게 떨어지시는 분들 있으시죠? 이렇게 약간 네모진다는 느낌 그런 분들은 더 디렉션을 반대 방향으로 많이 하셔서 슬라이스 방향을 정교하게 섹션을 얇게 이런 식으로 조금 조금씩 커트를 하시다 보면 선 자체가 되게 예쁘고 율동감이 있는 연결된다 느낌이 있으실 거고 율동감이 굉장히 자연스러울 수 있으실 거예요. 오늘 시간은 여기까지고요. 미용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시간으로 다음에 또 찾아오겠습니다.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.